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간 저에게 많이 물어봐 주셨던 면을 채우는 8가지 대표적 스티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도안을 보시면 8가지 스티치가 소개되어 있고요. 스티치만 배우면 재미없으니까 그것들을 활용해서 예쁜 티코스터 만들어 볼 거예요. 총 8가지 중에 먼저 다닝 스티치입니다. 한 줄만 보면 러닝 스티치라고 해서 스트레이트 땀들을 연결한 거랑 비슷한데요. 이걸 가지고 면을 채우게 되면 그걸 다닝 스티치라고 해요. 면을 꼼꼼하게 메꾸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질감을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저는 파란색 두 가지를 사용해서 얼음을 표현해 봤어요. 얼음을 꼼꼼하게 채우기보다 3면 중에 일부 면은 다닝 스티치로 질감만 표현해 줬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대표적 스티치는 아웃라인 스티치입니다. 먼저 한 땀을 떠주시고요. 그 중앙으로 바늘을 나와주세요. 다시 2분의 1만큼 앞으로 이동해주시고 이전에 끝난 땀의 끝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주시면 예쁜 아웃라인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이 스티치를 일반적으로는 아웃라인 필링 스티치라고도 해요. 면을 채우는 데 사용되니까요. 그치만 내나 같은 스티치여서 저는 그냥 아웃라인 스티치라고 기입했습니다. 시작점 부분으로 돌아올 때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처음 만들었던 땀의 중앙 부분 있죠? 그 중앙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시작과 끝이 구분되지 않는 스티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저는 진한 초록색, 연한 초록색을 사용해서 수박의 껍질 부분을 사용해줬어요. 이건 원으로 채우진 않았고요. 직선으로 채워줬습니다. 사실 지금 아웃라인 스티치를 할 때 제가 실 고리를 아래쪽에 두잖아요. 이거는 아웃라인 스티치라기보다는 스템 스티치라고 불립니다. 두 가지 스티치의 기법은 똑같고요. 실 고리 위치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할 때 아래에 있으면 스템 스티치, 위에 있으면 아웃라인 스티치라고 구분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진한 초록색 두 가닥으로 아웃라인 스티치에서 세 줄을 채워줬어요. 이렇게 수박 두 개를 해줬고요. 그리고 연한 초록색 실 두 가닥을 사용해서 안쪽으로 아웃라인 스티치 또 해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줄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새틴 스티치예요. 정말 단순하게 선으로 그어가면서 면을 채우는 스티치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 위에서 나와서 아래로 들어갔으면 계속 위에서 나와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실의 방향을 일정하게 통일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노란색 실을 사용했는데요. 참외를 만들어줬어요. 두 가닥을 사용해서 사선으로 먼저 내가 갈 결의 모양을 표시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위쪽 부분을 일정하게 밖에서 나와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통일되게 그어주시고요. 다 채워줬으면 중앙으로 돌아와서 다시 아래쪽 부분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안쪽도 지금 사선으로 결을 표현했죠? 이렇게 결을 내가 만들어가면서 하시면 돼요. 롱앤숏 스티치예요. 두 칸이 롱땀이고요. 한 칸이 숏땀입니다. 이렇게 긴 땀과 짧은 땀을 먼저 번갈아 가면서 표현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숏땀 자리에서 롱땀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롱땀은 건드리지 않고요. 숏땀에서 나와서 롱땀으로 채워줬습니다. 두 칸을 채워줬어요. 그 다음에도 처음에 롱땀이었던 게 상대적으로 이제 숏땀이 됐죠. 그래서 그 숏땀 자리에서 롱땀을 채워주고요.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경계선이 있는 부분까지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빨간 색깔 6가닥을 사용해서 수박을 롱앤숏으로 놓아줄게요. 제가 왜 왼쪽 아래에서 나오지 않고 먼저 위쪽 부분에서 나와서 하냐면요. 지금 아랫부분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시작점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땀이 정확하게 맞아야 될 롱과 숏의 정확한 끝자리에서 나와서 곡선에 마주치는 끝부분까지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쉽습니다. 롱앤숏을 먼저 표현해줬고 그 다음에는 숏땀 자리에 롱땀만 채워주면 되겠죠? 지금 영상처럼 숏땀 자리에 롱땀만 채워가면서 전체 채워주시면 일정하게 롱앤숏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검정 색깔을 사용해서 씨앗을 만들어줄게요. 두 가닥을 사용했습니다. 프렌치 노트 스티치인데요. 저는 이거를 대표적인 면을 채우는 스티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치만 어떤 작가분들은 이 프렌치 노트 스티치만 사용해서 면을 채우시는 분도 계세요. 회화로 따지자면 점묘법 같은 방법이죠. 그래도 그게 되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소개하지는 않았어요. 백스티치인데요. 이것도 면을 채우는데 사용하기보단 선을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돼서 따로 소개하진 않았고요. 도안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 가닥으로 백스티치 놓아줬습니다. 프리스티치예요. 이건 정말 이름 그대로 너무 쉽게 마음대로 땀의 길이를 내 마음대로 조정해가면서 수놓아주시면 됩니다. 얼핏 보면 롱앤숏 같지만 롱땀끼리도 길이가 다르고요. 롱앤숏의 규율을 무시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결의 방향과 결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동물의 털 같은 걸 프리스티치로 놓을 경우 동물 털의 자연스러운 방향과 결을 제일 중요시하면서 자유롭게 수놓아 주시면 되거든요. 프리스티치는 어떤 도안과 어떤 작품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전 자두의 속 과육 부분을 표현했어요. 세 가닥 사용해서 프리스티치 했고요. 지금 보면 땀의 길이가 되게 다양하죠? 그런 만큼 질감도 더 도톰하고 꼭 고흐의 그림에서 질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표현이 됐습니다. 다음은 체인 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을 나와서 같은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면서 일정 길이만큼 앞으로 이동해주고 그 사이로 바늘을 나와주세요. 다시 같은 구멍에 넣고 앞으로 나와서 그 고리에 바늘을 걸어주세요. 마무리는 고리에 바로 바깥으로 바늘을 넣어서 고정시켜주시면 돼요. 체인 스티치를 선이라고 생각해서 선으로 면을 채우듯이 차곡차곡 사각형을 채워가시면 됩니다. 수박의 빨간 부분을 세 가닥을 사용해서 채워줬는데요. 이것도 체인 스티치이고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저는 저런 식으로 결을 표현하면서 체인 스티치를 쌓아줬어요. 검정색 두 가닥을 사용해서 똑같이 수박의 씨앗 부분을 표현해 줄게요. 다음은 스플릿 스티치예요. 한 땀을 만들어주고요. 그 만들어진 땀의 중앙을 가르고 나와주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면서 땀의 중앙을 갈고 나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선으로 면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플릿 스티치로 얼음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줬어요. 지금 3면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건 다닝 스티치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스플릿 스티치로 채워줬습니다. 다음은 터키 스티치입니다. 끝은 묶지 않고 시작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들어갈게요. 꼬리에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고정시켜 주시고요. 같은 꼬리 구멍으로 나와서 다시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줄게요. 외곽선에 원 부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안쪽 부분을 빙글빙글 채워주시면 됩니다. 꼭 달팽이 모양처럼 원을 끊지 않고 연결해가면서 안으로 말아 들어가면서 마저 속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다 되었으면 마지막으로는 가위로 잘라주고 원하는 길이만큼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갈색 6가닥을 사용해서 터키 스티치로 자두의 씨앗 부분을 표현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가면서 속의 원 부분을 채워주고요. 이제 안쪽 부분도 마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실복실하게 되는데요. 이걸 가위로 잘라주시고 원하는 길이만큼 씨앗을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나 예쁘게 완성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티코스터 만들고 옆에 지금 보이시는 테슬 있죠? 남은 천을 활용해서 테슬을 만드는 법 제가 다음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또 만나요. 안녕!